숙소 오픈한 지 2개월 됐습니다. 프랜차이즈시고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중 영어 잉글리시 무무 잉글리시 무무 하시는구나. 시스템이고요. 어디서 하세요? 동대문구. 아, 그렇구나. 저기 경기 총괄 하시는 사장님이 제 제자. 예. 아, 그분이 저랑. 예. 아, 그랬구나. 예. 참 열심히 하시고. 네. 그분 잉글리시 무무 좀 알죠. 자, 홍보 문구들 설명회 때 해야 하는 스피치, 피해야 되는 스피치. 되게 많네요. 우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지인들 소개로도 알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이제 전단지.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끝나는 시간대 교회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전단지 속에 먹는 거 있잖아요. 간식들. 그거 받고 그냥 버리는 정도로 그냥. 당연히 그냥 받으면 거기 있는 거 빼서 그렇게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여. 엄마한테까지 전달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벤트를 좀 어제 진행을 해봤거든요. 제 아들 소개로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또 그거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즐겁게 갔어요. 그게 이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간 대비 투자한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연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요거 들은 것 같고, 제가 깊이 있는 상담은 안 되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아이들을 상대로 프로모션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 같으면 엄마를 상대나 부모를 상대로 해야 되지, 아이들한테 상대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설명해 올 수 있게, 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인 문구도 필요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셔서, 네. 예를 들면, 대상이 지금 초중? 초중, 네네. 예,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부모들이 배우는 영어는 이런 겁니다. 설명해 오세요. 스카이 캐슬. 아니면, 유의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 요즘 김선생 유행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걸 들여놓으세요. 이것처럼. 그런 거 약간 패러디해서, 스카이캐슬식 영어 교육은 무엇일까? 드라마로 통해 본 영어 교육.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들이 혹할 수 있는. 유튜브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짓말은 또 아니야. 진짜 이유! 이런 거. 이런 걸 해갖고 부모님들이 궁금해서 한 시간 정도 특강이나 설명회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지, 애들한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을 만날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는 루트가 어딘지를 찾으셔야죠. 그리고 그들을 땡길 수 있는 좀 자극적인 문구 그리고 준비를 하시고 그 왔을 때 확실하게 어머님들을 보낼 수 있는 킬링 컨텐츠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물론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좀 있어서. 예. 자기 문구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홍은희님.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